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오늘이 2월 1일이라서 이제 금년도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설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지금 다가오고 있구만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한 열흘 있으면은 지금 갑자년이 이제 진짜 갑자년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런 그 시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공부할 것이 이제 수행품인데요. 이제 이 수행품을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수행품은 끝을 내고요. 이제 다음 2월 그설 지나고 다음 주한주 쉬고 또설 지나고 나서는 이제 성립품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품은 이제 앞에 중요한 내용들을 했고 뒤에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그 이제 동선 뭐 이렇게 이제 또 화선 이런 해제식에서 해주신 법문 말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종경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은 이제 서품, 그다음에 교의품, 수행품 이세 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품을 대충 오늘로 해가지고 이제 끝을 내고요. 다음 그설 지나고 나서는요, 이제 성립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성례의 세계를 이제 쭉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좀더그 내용들이 심도 있고 또 깊은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성립품에 그 수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수행품 53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53장의 지금 내용인데요. 이 지금 53장 전체적인 내용의 대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일심 공부와 법박 이렇게 그 대의를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심 공부와 법박.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이제 일심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교당이나 이제 이런 그 원불교 공부에서 이제 일심 공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지금 이렇게 그 모두 역설하고 모두 그렇게 지금 하고 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일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막 전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세그 사막을 아마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도 이제 일심 공부에 바탕해가지고 이제 정신수양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리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심 공부가 이제 항상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제 사리 연구가 잘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작업치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업치사 공부를 우리가 이제 잘 하려고 하면은 일심 공부가 바탕이 돼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작업에
유권작용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할 때에 우리가 계속 이제 해야 될 공부가 이제 일신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신 공부는 사막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일신 공부가 바탕이 돼 가지고 정신수양사제연구 작업치사 이 사막을 우리가 잘 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신 공부는 우리 교단에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신 공부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학문 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그래서 사은사요를 우리가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공부는요, 사은사요, 사은보훈 실천, 또 사요의 실천, 이것도 일심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사은보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요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심이 바탕되지 않으면은 사요 실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심 공부는 우리가 이 수행문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일심이고 또 신학문 교리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일심 공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심 공부를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신 공부에 대한 것을 오늘 53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요, 밖으로는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는다. 인연에 대한 착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연,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요, 인연을 잘 맺어야 되죠. 우리가 참이 인연을 잘못 맺으면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인연을 잘 맺어가지고 그 인연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것도 말이죠. 그게 인연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만도 그 인연이 말이죠,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도 말이죠, 인연에도 또 이제 착이 걸려버리면은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인연도 그러니까요, 인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요,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연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요, 과불급하면은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과해도 안 되고, 불급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인연을 우리가 말이죠,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연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도 너무 그냥 인연에 집착을 해버려도 그것도 착이죠. 그것도 이제 착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너무 또 소홀히 해도 또 뭔가 하면요, 소홀히 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불급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심을 우리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하다가 보면은요, 그 인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인연에 자꾸 걸려요. 이제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말이죠, 인연에 집착이 걸려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다가 조금만 이상한 반응을 나한테 보이면은요, 내가 바로 뭔가만 오해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지금 저도 인연 관리를 지금 하고 삽니다만도요. 아, 이거 전화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전화 가끔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하는 거는요.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하다가 보면요. 항상 해도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씩 틱틱 쏘는 사람도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사람을 대요. 아, 그런 사람은 내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할라 하더라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내가 마음이 말이죠.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연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인연의 착심을 끊어버리고 나면은요, 인연에 대한 착심을 딱 끊어버리고 나면은 그런 섭섭함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착도 없어지는 것이고, 섭섭한 것은 착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 멀어질 수도 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항상 사람들 관리해 나가는 이런 이제 공부가 우리가 이제 이 인연 관리에서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는 그렇게 이제 인연에 대한 착심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안으로는 말이죠.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라. 이제 일심의 집착.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일심을 우리가 이제 들이대야 된다. 일심을 대야 된다.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일심을 이제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집착. 그래서 일심의 집착까지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일심 공부에 지금 이제 적당한 거리에서 하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개인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심 공부를 우리가 줄을 대가지고 우리가 해야겠다. 내가 이제 이 사막 공부도, 아까 사막 공부의 바탕도 일심이다 그랬죠? 또 사은, 사요, 실천의 같은 바탕, 밑바닥도 일심이라 그랬죠? 이렇게 소중한 일심이지만도 그 일심 자체에 우리가 딱 그게 뭐죠? 착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착이 걸려버리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법박이라고. 이 법박이라고. 이제 이 법박은요, 그러니까 일심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이지만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도 그것이 너무 과해버리면은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일심에 착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이 생겨버리면은 그 일심 공부를 통해 갖고 오히려 말이죠, 자기가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작용을 지금 그 아이 그 보는 사람에게 비유를 했죠. 아까 원문에요. 아이 보는 사람에게. 그럼 아이 보는 사람이 아이를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자 보잖아요. 보는데 모두 다 이제 저 아이들도 키우고 모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말이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 키우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사육과 방목을. 사육과 방목이에요. 사육은 뭡니까? 예. 사육.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제, 저도 사실은 계란을 먹거든요. 계란 먹는데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계란들은 다
다 뭔가 사육해갖고 지금 나온 계란이죠. 제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제 가는 그 총교당이 하나 있습니다. 명절 때 총교당을 이렇게 가면 산책하러 제가 이렇게 가면은요. 닭들이요. 그집 주위에서 막 돌아다녀요. 산비탈로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걸 보면은 야, 저 닭들은 정말로 행복하다. 이제 그걸 또 요게 지금 가면은요. 이제 지금 제가 저 대각진 옆에 가면 그 이제 통장님 아시죠? 관사님? 요 통장님이요. 근데 그 이제 개를 많이 먹였어요, 집에서요. 근데 그건 완전히 이제 이게 사육하는 개예요. 개를 이제 요 총부 근처에서 지금 어제 풀어놓고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어 놓고는 그 속에서 지금 딱 이제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못 하는가? 개 지금 그 사육장들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서서 이제 없애 못하게 합니까?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나는 저 사람이 이제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이제 이게 사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육은요, 꼼짝 못하고 알만 놓는 거 아닙니까? 그쯤 방목은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에 가면은 못 가게 하고, 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놀면은 그거 이제 못 하게 하고. 아이, 근데요, 그것도 참 어렵더라니까. 저도요,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과일을 깎다가요, 어떻게 깎다가 이렇게 했는데 탁 하는데 여기를 콕 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과일을 통과해갖고 여기 와서 이 손에서 이제 그 지금 저그 맺힌 거 끊어내려고 이렇게 지금 하다가 탁 찌는. 그래도 살짝 해가지고 조금 아프긴 했는데 지금 전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아이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요, 그 위험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못하게 하고는요,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이 키워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요, 일심의 집착은요, 바로 뭔가 하면요, 사육은 하지 말아, 사육하는 것이 일심의 집착이에요. 그렇죠? 일심의 집착은 사육을 하는 것이 일심의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목은 뭔가 하면요, 일심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이죠, 이 공부를 하는 것도요, 이 공부를 하는 이 자체도 반드시 뭐가 되는가 하면요, 뭐는 거예요? 일심의 집착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심의 집착에 걸리지 말고, 일심 공부는 법박에 걸리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공부로, 진짜 공부로 우리가 이제 생활을 이제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일심 공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살펴봅시다요. 자, 그게 이제 일심 공부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일심 공부는요. 이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제 개인적 일심. 자기 개인이 챙기는 일심이에요, 이것은요. 자, 개인이 이제 챙기는 그런 거 이제 일심 공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일심 공부죠. 우리가 이제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것은요. 근데요, 지금 세상은요,
원체 복잡합니다. 지금 세상 자체가요. 아주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개인은 아무리 자기가 일심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챙긴다고 하더라도요. 개인적 일심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챙긴다 하더라도 이두 번째는요. 또뭔 공부예요? 사회적 일심. 사회적 일심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지 그래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과 사회. 이것은요. 개인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 개인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우리 인간으로 사람들로 볼 때는요. 자기 개인은 개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 이거 지금 오신 분들도 다 지금 가정 있죠? 저 가족들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도, 나도 말이죠. 나도 뭔가 하면 개인적 자아가 있어요. 개인적 자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 자아. 그러면 개인적 자아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사회적 자아. 예. 사회적 자아. 그래서 사회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자아는요, 이 개인적 자아만을 우리가 에 충실해가지고는요, 충실하면은 이거는요, 한편에 집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회적 자아도 자기 스스로가 사회적 자아를 제대로 실천해야 된단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자아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은요, 개인적 자아는요, 사회적 자아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묻혀버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것이요, 엄청나게 이 지금요 자아의 개념 자체가요 개인적 자아에만 충실해 갖고는 절대로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아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 말이죠 우리는요 제대로 된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권사님요. 지금요 혼인 상담소 어떻게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어제 하나씩 붙여줄 수 있나요? 미팅을 많이 시키는데 성사가 잘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요. 결혼 못한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제가요? 남자들요? 결혼 못한 사람들요? 80만 명! 80만 명! 이게 뭔가면요. 여자가 없어요. 배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전부 뭔가면요. 사회적, 개인적 자아에로만 사는 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80만 명인 말입니다요.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그러면 다 어디서 데려와야겠어요? 다 외국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지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요. 대단히 소중한 이런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결혼 못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은요. 그래도 또그 사람도 또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 집단, 이런 게 있겠죠? 이 조직,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만 하더라도 조직, 집단 속에서 살잖아요.
또 화타님도 그렇죠? 다 그래요, 지금요. 자, 조직 집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회적 자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할 수가 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있으면은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개인적 자아는 이제 뭔가 하면 개인적 개인적 일심. 뭘 챙기면 돼요. 그렇죠? 개인적 일심을, 아, 개인적 자아에서는 개인적 일심이 소중하죠? 이제 이게 소중하다. 그러면 사회적 자아에서는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적 일심. 사회적 일심. 사회적 일심도 필요한 거요. 일심 공부라고 하는 거죠. 여 지금 대중경 수행품 53장에서요. 일심 공부, 일심 공부 지금 강조했죠? 이 일심 공부를 강조했지만도요. 이 일심 공부는요. 사회적으로도 일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적 일심이 되지 않으면은요. 개인적 일심은 사회적 일심 속에 묻혀져 버려요. 그냥 묻혀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회적 일심이 이게 잘 돼 가면은요. 이게 뭐 개인적 일심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일심과 사회적 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데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지금 이 대중경 내용하고 한번 또 연결을 시켜 봅시다요. 그러면 법박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개인적 법박. 개인적 법밥 있겠죠? 개인적 법. 그러면 또 사회적 일심을 또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 법밥. 자, 오늘 내가요,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들어요, 지금. 사회적 법밥. 자, 사회적 법밥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건 뭐 근데 아이고 참을 지도자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직책 있잖아요. 예? 직책 거기에 딱 매몰되어 있어요. 예? 그 매몰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회적 법박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안 보입니까 지금? 많죠. 많다고요? 이게 말이죠. 그런 게요. 그것도 사실은요. 개인적 법박이 이제 근본이 돼요. 예? 그렇죠? 개인적 법박이 근본이 돼요. 되지만도 그 개인적 법박이 근본이 되지만 그것이 근본이 돼 가지고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자기가요. 어떤 지금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직위를 가지잖아요. 직위하고 직책을 가지잖아요. 직책을 가진다. 그 직책을 가지면요.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행했던 그와 같은 어떤 그 관습 있잖아요. 이런 데 딱 매몰되어 있어요. 아이고, 요새 유튜브를 보면요. 참말로 유튜브에요. 어떤 사람 계속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면서요. 정말로 어떤 때는 말이죠. 비상하고 속상해요.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그게 뭔가면요. 직위와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면요. 사회적 법박이라니까요. 사회적 법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지도자는요. 그와 같은 그밖에는 생각을 못 해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는 말이죠.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그
드리면서요.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지금은요, 지금 이제 그래서 대단히 그 이제 이런 그 지금 사회적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느 글을 이제 읽으면서요,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그 글을 이제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글의 제목이 뭔가면요. 뭡니까? 인본주의 시대에서 물본주의 시대로. 물본주의 시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인본주의 시대에서 물본주의 시대로. 지금이 그러죠? 인본주의 시대에서 물본주의 시대로. 자, 이거 이제 그글 내용이 딱 보면요, 이거 이제 그이글 내용에 보면요, 그 앞에요, 인본주의 앞에요. 인본주의가 생긴 것은 이거 대단한 것이죠. 인본주의가 생긴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가요. 자, 그러면은 과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 천본주의. 동양에서는 천본주의예요. 또 서양에서는 뭔 주의였습니까? 예, 연타님, 신본. 신본주의였어요, 과거에는요. 자, 이것이요. 이두 가지가 이제 그 계몽 시대, 계몽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 이 지나면서요. 예, 이것이 여기서 인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이제 계몽이고 르네상스 아닙니까? 르네상스죠? 인본주의. 그래서 하늘에 매몰됐고 신에 매몰된 인간을 다시 찾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 일어난 것이 그 운동이 뭔가 르네상스 아닙니까? 그 르네상스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생겨났어요. 이거 대단하죠? 신에 매몰되고 하늘에 매몰된 이 인간들을 말입니다.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천본에서 신본. 그래서 여기서 인본으로 갔다 이 말이죠. 인본.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본으로 가고 인본주의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르네상스를 만들었거든요. 르네상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 인본에서 르네상스가 지나면서 이 인본이 말이죠. 인간 본위의 인간을 찾았다 이 말이죠. 신에 매몰되고 하늘에 매몰되고 했던 그 모든 지금 매몰된 것들을 말이죠. 사람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찾아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본주의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인본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인본주의가 지금 극에 달했죠. 극에 달해갖고 사람이 말입니다요,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를 시대를 열었는데, 이 인본주의가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는 부작용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나타내는 부작용들요. 그래서 다른 건다 무시. 그래서 지난번에요, 제가 그 얘기했죠. 뭔가 탈탄소 운동, 생성형 AI, 이것이 인간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지금 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만들어냈는데, 이 인본주의에서 다시 말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게요, 인간이 근본이 돼갖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것이 엄청나게 인간의 발명품,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모든 발명품들을 말입니다.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만들어냈지만도 그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들이 말이죠, 지금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아주 필요한 지금 그안 되겠으면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이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물본주의로 가야 된다. 물본주의가 뭡니까? 물이 물건들이 근본이 되는 주의로 가야 한다. 자,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제목에서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에서 물본주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인본주의를 만들어낸 것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이지만도 이 인본주의 갖고는 지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것은 뭔가 물본주의로 가야 된다. 물본주의 시대로 가야 된다. 자, 이제 물본주의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우리 뒤에 이동아 님 지금 이제 참석을 하시네요. 제 양반이 이동아 님이십니다. 우리 원불교 신문에 지금 계속 이제 그 연재해내고 지금 하는 분이 이제 하는데, 자, 저 지금 저 AI요. AI하고 지금 대화도 하고요. 질문하면은 착착착착착 지금 저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저한테다가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AI 이제 인공지능한테다가 물었지만도 이렇게 지금 이제 대답을 하더라 하는 내용도 지금 카톡으로 지금 보내요 지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물이 이제 났는데, 이것도 물본주의도 사실은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엄청난 건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본주의를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우리 교리 이념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한가, 물본주의를 뭐라고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랬잖아요. 부처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들 다 뭔가 하면 부처예요. 또 인간이 만드는 것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시순환에 따라서 생성되는 모든 물건들 변화에 따라서 지금 눈올 때는 눈 오고 꽃필 때는 꽃피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부처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볼 때는 물본주의죠. 물본주의예요. 그래서 또 내가 인본주의 시대에서 물본주의 시대로 이 내용을 보고 말이죠, 제가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야, 대단하다. 물본주의다. 그렇지만도 물본주의만 되면은 안 된다니까. 또 부작용이 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겠습니까? 핵? 예,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물이 본이 돼서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랬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개개 표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이게 바로 뭔가면요, 물본주의도 뜻이 있어요.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왜 긍정적인 측면인가 하면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본주의는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더 나으면요,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를 축적해요. 물건을 만들어요. 자, 지난번에요, 오픈 AI 사장이
오픈 AI 사장이 한국 방문했죠? 아니 뉴스 안 봤어요? 아이 동아님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어디 갔습니까? 방문을 한 곳이 오픈 AI 회사, 그게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 CEO죠. 그 CEO가 어디를 갔어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입니까? 갔어요. 그게 뭔가면 뉴스에 초점이 됐다니까요. 이게 뭔가면요, 물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시대적 상황이다 이 말이죠. 물본주의. 그래서요, 저는 말입니다요.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여기서요. 그래서 이 물본주의에 우리가 딱 편착되면은 그것도 뭔가 하면요, 그것도 법박이 되는 거요. 법박이 된다 이 말이죠. 물질에 우리가 딱 갇혀져 버리잖아요. 가두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물본주의를, 물본을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음본. 음본주의. 음본주의, 음본주의 제가 얘기했죠? 음본주의. 그래서 이 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물이라는 물질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 속에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은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은혜를 생산해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편리한 모든 물질들은요, 인간에게 은혜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음본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사은사상을 말씀하셨죠. 그 사은은 바로 뭔가 하면요, 음본주의. 그래서 자, 인본주의에서 물본주의로 가가지고, 물본주의도 다시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음본주의로 가야 돼요. 음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